예, 안녕하세요. 예, 저번에 이어서 예, 조립을 하는 거죠. 예, 박스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스는 이 제품, 예, 60083, 예, 제설 트럭 제품이고요. 레고 시트 시리즈죠. 예, 이 제품, 예, 1번 봉투를 진행을 했고, 이번에 2번 봉투를 진행할 차례인데, 예, 1번 봉투를 만들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차량이 나오네요. 예, 약간 좀 투박한 느낌? 그런 느낌도 있는데 좀 귀여운 느낌도 있고요. 예, 색깔 조합은 상당히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주 이게 좀 이쪽이 휑해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 완성을 하게 되면 채워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2번 봉투를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조립하는 과정을 예, 별도의 빠른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는 걸 보여드리기 때문에 예, 뭐 지루하게 느끼신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예, 뒤쪽으로 넘기시면 제가 한번 제품을 한번 또쭉 보여드리니까 한번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된다 이런 걸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부품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부품이 나오네요. 예, 어떤 부품이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 부품. 예, 좀 특이하죠. 예, 색깔도 특이하고 모양도 특이합니다. 이런 거는 예. 혹시 잃어버리시면은 다른 걸로 대체하기가 힘들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이것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아닌데? 같은 방향으로 하면 안 되죠? 예, 이렇게죠? 예,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거를 또 한번 껴주네. 이게 좀 생각보다 약간 복잡한 개념으로 가는데. 뭐 설명서대로 잘 보고 눈 크게 뜨고 하면은 괜찮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설명서 뭐 이렇게 예, 놔두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놔둬가지고 이쪽에다가 이 약간 길다란 뭐, 예, 특이하게 생긴 브릭이 또 있는데 이거를 이쪽에 하나씩 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회색 브릭으로 이쪽을 다 채워주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다 채워주게 되면은 예,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예. 좀 이게 빛 때문에 비춰져서 예,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제가 캠화질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뭐 캠코더를 사서 진행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레고도 오늘 이거 사가지고 예, 출혈이 컸습니다. 이거 오늘 새로 산 건데 예, 새 제품을 산 건데 예, 새 제품을 레고는 항상 구매하다 보면 이게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예, 아주 웬만하면 저 중고를 구매를 하는데 중고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부품 분류하기도 그렇고 좀 찝찝한 느낌도 있고 가끔 부품이 누락된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상해서 웬만하면 또 그냥 새 제품을 사야 되나 이런 느낌도 드는데 이거는 지금 완성이 다된 건데 이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뒤쪽에 칸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직 이거는 뒤쪽으로 놔두고요. 예, 스타워즈 시리즈가 멋있긴 멋있는데 그건 진짜 비싸죠. 그래가지고 스타워즈 제품은 나 이를 이름 부르기도 무섭네요. 예. 스타워즈 제품은 예, 웬만하면 안 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흥미를 또 그쪽에 가지게 되면 또막 모으고 싶은 생각이 들면은 피곤해지거든요. 예. 저도 캠코더를 좀 저렴한 거라도 구매를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웹캠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영상을 편하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은 항상 아쉽네요. 예. 이것도 완성이 됐네요. 이거 완성이 됐는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껴준다기보단 이거를 이렇게 껴주네요. 그냥 이쪽 하고 이쪽을 이렇게 껴주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튼튼하네요. 근데 많이 튼튼한 편입니다. 튼튼한 편이고 이거를 이제 이 차량에 가져와서 이쪽에 이렇게 껴주네요. 껴주니까 차량이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색감도 그렇고 느낌 있게 바뀌었네요. 엣지 있습니다.
아따 형님 어서 오세요. 아따 형님은 제가 그 다른 그 그걸 할때 오셨던 분인데 오늘 이렇게 레고를 부품 레고조립 하는 거 구경하러 와주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다음에 이 부품을 또 사용을 하네요. 이 부품을 사용을 하고 저기에 주황색을 껴주고요. 그다음 회색을 다시 껴주고요. 그다음에 약간 짙은 회색으로 된 거를 이렇게 껴줍니다. 아, 와우는 예, 오늘은 예, 일단 이거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와우는 계속 하고 있어요. 아까도 들어갔었는데. 예. 제가 이거를 찍게 된게 뭐냐면은 아, 예, 와우 많이 합니다. 예. 와우 좋아하고요. 이거를 찍게 된 이유는 예, 제가 원래 이 예, 제가 그 와우 방송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레고하고 건프라 같은 거 좋아한다고 말씀을 몇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이제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자주 올렸었어요. 자주 올렸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와우하고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영상을 예, 많이 못 찍었습니다. 많이 못 찍어가지고 그거를 좀텅 비었는데 하스스톤도 많이 합니다. 예. 아이 아니요. 애니는 안 보고 그냥 만드는 거 자체가 좋아가지고 시작한 거라. 아그 애니는 하나도 모릅니다. 애니 하나도 모르고요. 애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근데 저 하나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껴주면 저는 와우도 하는 걸 아시겠지만 이런 거 추억 같은 거 때문에 이거 건담이랑 예, 건담이랑 이뭐 레고 같은 것도 그냥 추억으로 생각을 해서 예, 옛날 생각 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 이제 예, 와우도 그런 느낌의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차량에다가 이렇게 껴주네요. 이렇게 껴주면은 뒤쪽에 이게 돌아가서 오 이게 뭐가 돌아가는 기믹이 있는데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네요. 보시면은 이거 이렇게 차량이 움직일 때마다 이게 돌아갑니다. 이 뒤쪽이. 예. 아, 전그 마겔롬이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런 거잘 모릅니다. 예, 뭐 줄이는 말 이런 거, 뭐 유행어 이런 거잘 몰라가지고요. 예, 죄송하네요. 예, 이쪽에다가 이렇게 껴줍니다. 이렇게 껴주고요. 이것도 이렇게 껴주고요. 드리던 말씀 마저 드리면은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 취미 그 옛날 생각나는 취미로 이렇게 해서 예, 와우를 다시 복귀하기 전에 이런 레고나 건프라 같은 걸 해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와우를 안 하면서 아 와우를 하면서 그거를 영상 올리는 걸 쉬다 보니까 예,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왜 요즘 영상 안 올리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오늘 집에 오던 길에 이거를 집 앞에 장난감 가게에서 구매를 한 겁니다. 이 지금 방금 깐 건데 이 박스 이 제품을 예, 새 거를 구매해 왔어요. 한번 찍어드릴까 해가지고 아주 오늘 이렇게 바로 예, 진행을 했고요. 예, 이거를 찍음으로 인해서 예, 이새 제품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예, 며칠 동안은 또 저는 손가락만 빨아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또 눈도 많이 오고 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설 트럭을 준비를 했고요. 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제가 지금 예 와우 할 때는 모니터를 두개 놓고 해가지고 좀 소통이 빠른 편인데 지금은 좀 이게 뭐 달라가지고 예, 모니터가 지금 다른 방향에 있어가지고 이걸 좀 소통이 좀 느릴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나 했더니 보시면은 이쪽에 약간 이렇게 손가락 같은 게 이렇게 있죠? 이쪽에다가 이걸 껴주게 돼 있네요.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따양님 이거 하고 와우도 좀 할까요? 예. 어쨌든 이거 영상을 다 올린 다음에 그거는 따로 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예. 일단 지금 녹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황색으로 이거를 좀더 끼네요.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이렇게 돼서 끌어가는 부품을 예, 구현한 게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거를 다 껴 놓으라고 하네요. 예. 아, 정말 레고를 할 때마다 옛날 생각이 물씬 나요. 진짜 이게 레고 보면은 이게 가격들이 다 장난이 아닌데 어머니가 또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번 사주실 때 얼마나 큰맘 먹고 사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진다 오죠. 그거는 좀 압니다. 예. 그 정도는 알아요, 저도. 예.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까만 걸로. 와우 보고 싶으시면은 예, 이거 하고 와우를 좀더 할게요. 예. 예, 정말 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좀더 강해지더라고요. 이런 거 옛날 생각 많이 하다 보면은. 옛날에 시험 잘 보고 이러면은 예, 사주셨거든요, 하나씩. 예, 막 무슨 뭐 반에서 5등 안에 들고 막 이러면은 사주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때마다 또 얼마나 또 어머니는 기분이 좋아서 사주셨을까 이런 느낌도 생각도 들고, 또 이거 사주신 다음에 또 가격이 또 많이 나가는 이 레고들인데, 예. 아 초등학교 때 얘기랑 예 초등학교 때는 예다 비슷하지 않나요? 초등학교 때는 막 수학 경시대 그런 것도 나가고 했었는데. 예, 점점 나이를 먹다 보니까가 아니고, 예, 좀, 고등학교, 중학교, 이쪽, 예, 중고등학교 나오면서, 예, 좀, 노는 거에 눈을 떠가지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게 아까 전에 그 볼관절 그 부분에 이걸 껴주는 것 같네요. 이게, 무슨 부품이길래 이게 이렇게 맞나 했더니 보시면은 이렇게 하얀 색깔 예, 동그란 부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뭘 표현했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눈입니다. 눈. 예, 눈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차량 보시면 이쪽에 아까 예, 불관절을 껴주는 부분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부품 쪽에 어우 씨. 죄송합니다. 어우, 깜짝 놀랐네요. 이게 갑자기 퍽 소리가 나가지고. 예, 이렇게 껴주면은, 예, 완성된 것 같습니다. 껴주고, 이거, 흰 부품은, 이게 투명한 거는, 예, 아까 그쪽에다 넣어놓고요. 흰 부품은 뒤쪽에 넣어두라고 하네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차량이 완성이 됐고요. 예, 이거를, 보시면은 특징을 지금 다 보여드려야겠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뭐 특징이야 당연히 차량이기 때문에 있고요. 이 부품이 이 뒤쪽 진칸이 움직이는 기믹은 없습니다. 기믹은 없고 그 대신에 이쪽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뒤쪽 약간 이거를 솔 같은 부분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 눈 쓰는 이 부분이 이렇게 잘 움직인다는 점. 이게 상당히 귀엽네요.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차량 제품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1부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이거 이 제품이나 이 제품 예. 이두 제품과 비교해 보면은 예.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살짝 육덕진 느낌은 좀 있네요. 이게 제설을 하는 그 차량 기믹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예. 견인차가 더 비쌉니다. 예. 견인차가 더 비싸고요. 아, 저 그런 말잘 몰라가지고 제가
예, 죄송하고요. 이 제품은 예, 뭐 긴급 서비스 트럭 뭐 그런 제품인데 뒤에 보시면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이게 공중 화장실입니다. 공중 화장실이고요. 열면은 예, 이쪽에 이렇게 변기까지 있는 예, 아주 디테일한 제품입니다. 예, 디테일한 제품이고요. 이 차량들과 비교해서는 약간 예, 큼직한 느낌인데 약간 그 길이는 좀 짧은 느낌이고 예, 기믹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잘 나온 것 같네요. 예,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좀그 윈터 시리즈하고 같이 진열을 해놓으면 좀 이쁠 것 같네요.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2부는 녹화를 여기서 끊도록 하고요. 예, 이 CT 제설 차량 제품 예, 번호는 600833이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 예, 가격은 동네 완구점이 있어요. 예, 동네 버스 타고 내리는 지역쯤에 완구점이 있는데 그 완구점에서 27,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아마 인터넷으로는 그거보다 좀더 저렴한 가격에 구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이 제품은 제가 계속 눈여겨보던 제품이라 예, 이렇게 그 예,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겸 해가지고 이렇게 예, 새로 구매를 해서 보여드렸고요. 예, 다음번에 또 기회 되면은 또 멋진 제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멋있는 게 반지 해장 제품이 전 좋더라고요. 이런 거. 예. 이쁘죠? 반지 해장.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아무튼 예, 이렇게 멋진 제품 다음번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상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